어, 망했어. 이렇게 88. 안녕하세요, 해보람입니다. 오늘은 짠! 문화재청 이벤트로 받은 막걸리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막걸리가 발효되는데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3일 뒤면 복날이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삼계탕을 먹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삼계탕에 더불어서 초대 막걸리를 함께 마셔보기 위해서 오늘 막걸리를 만들겠습니다.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7도의 물이 필요해요. 물이 다 끓었어요. 1리터가 정량이고 1.2리터는 도수가 낮아지고 0.8리터면 도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량만 할게요. 찬물을 좀 섞어야겠네요. 어, 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Oh my God. 네, 이렇게 장렬하게 망했으므로 어디 다른 통을 구해보겠습니다. 요, 다들 아시죠? 이거 뭐 매실주 담는 그런 통을 꺼냈습니다. 여기다가 할게요. 물이 27도까지 식을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27도에 가까운 물이 준비가 되었고요. 이 물 1리터에 이 파우치 160g을 넣어주겠습니다. 쉰 밥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쉐이커를 5번 정도 흔들어 주라고 했지만 쉐이커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 여기 약간 떡이 되었네요. 아, 냄새는 맛있다. 완성된 막걸리 원액을 통에 담아줍니다. 랩과 고무줄로 단단히 밀봉해줍니다. 이제 그늘진 상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초복 때 만들어 먹은 막걸리와 삼계탕인데요. 이번 말복 때 영상을 꺼내봅니다. 우리 3일 뒤에 만나. 안녕. 하루가 지났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원래 뽀글뽀글 막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네.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그럼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고 삼계탕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 콩 넣어야 돼? 아무튼 이렇게 한약재와 엄나무를 집어넣고 1시간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재료를 물에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1닭, 제일 작은 6호 닭입니다. 모자랄 때 쓴다고 어머니가 닭가슴살을 꺼내십니다. 지방제거. 이렇게 소금으로 빡빡 씻습니다. 이거를 넣어야 돼.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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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4개. 생질합니다.
맛있어요. 우와. 원래 있는데? 10분만 해도? 전복 삼계탕이 완성했지. 원래 대충 살자. 들동체 국물 붓는데 동생처럼. 쌀이냐? 여러분, 완성된 막걸리와 전복 삼계탕입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막걸리 아, 달다. 막걸리 맛? 달아? 응, 달다. 인생 막걸리 맛. 오. 그러면 화채죠. 수제 막걸리에 삼계탕, 시원하게 냉장했다 먹는 수박 화채까지. 저는 복날에 먹어야 하는 음식은 다 먹은 것 같아요. 벌써 입추도 지났고 오늘은 말복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 잘 나셨나요? 한국인의 한여름 소울푸드 먹어보는 해보람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